미국 권력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하였습니다. 25년 만에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에 온 건데요. 이는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만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가 절대 나뉠 수 없으며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 하나라는 뜻을 의미하는 중국의 외교정책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 내 소수민족의 독립움직임과 분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사전에 막기 위해 대만 등을 자신의 지방정부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대만과 단교라는 이유도 다 이런 중국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단교를 한 것이었죠. 그런데 미국의 저런 행동은 중국의 영리를 건든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단순히 대만에 간 것은 일반적인 외교 행보가 아닙니다. 하나의 중국을 무시하고 대만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었으니까요. 또한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에게 명확히 서열을 재정립하고 미국이 아직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 비행기를 격추시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죠.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요. 아무래도 중국이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극렬 저지하려는 이유는 11월 제20차 전국 대표회의에서 3연임 확정을 앞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 영토를 수호하는 강인한 이미지를 더 공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여기에 죄를 뿌려버렸으니까요. 어찌됐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고 방문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 속에서 펠로시 하원 의장은 8월 2일에 전격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중국이 펠로시 하원 의장의 항공기를 격추하겠다거나 대만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등의 도발 발언은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죠. 명백히 중국이 정치 수싸움에서 패배하고 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있었던 제3차 대만해협 위기가 있었죠. 현재와 정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994년에 대만의 당시 총통이었던 리덩우이 총통은 중국의 외교질로 인하여 호놀룰루의 비자 발급 거부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조차 제대로 입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분개하였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1995년에 미국 의회에서 리덩우이 총통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라는 결의안을 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미국은 의회에서 이러한 결의안이 통과되자 리덩우이 총통을 극진히 대우하며 한 나라의 지도자로 예우를 했습니다. 비자 발급도 허용시키고 코넬 대학교에서 강연도 하게 해줬죠. 근데 중국은 이런 미국의 움직임을 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리덩우이 총통은 당시에 실용 외교 정책 펼치고 있었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들을 순방하면서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니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감행하게 됩니다. 대만에 대한 둥펑 15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푸젠성에 많은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면서 대만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상륙작전 훈련도 진행하기도 했었죠. 언제든지 대만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미국이 여기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과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하니까 미국이 항모전단 두 개를 이끌고 와서 중국의 이런 무력 시위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미국이 어떻게든 대만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도 마찬가지였죠. 중국도 빼지 않고 12만 명의 중국군을 배치하고 강대강 힘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미사일까지 공해상으로 발사기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 사실상 대만은 해상 봉쇄가 되어버렸는데요. 상선들과 항공기들이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지역을 우회하려다 보니 일대에 큰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얼마나 강대강으로 나왔냐면요. 대만에서 준 전시태세가 발령이 되었고 최전방지역인 진먼섬 등지에서는 1급 전쟁대비태세까지 발령될 정도였습니다. 진짜 전쟁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죠. 근데 제가 아까 미국이 항모전단 두 개를 끌고 갔다고 말했죠. 제5항모전대와 제7항모전대가 대만으로 직결해버립니다. 당시 중국은 아직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지라 미국이 이렇게 항모전단을 끌고 무력시위를 해버리니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진짜 전쟁을 하면 중국이 지루해서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강대강 싸움은 중국이 먼저 한수를 접으며 끝나게 되어버립니다. 이 덕분에 대만 리덩우이 총통은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미국이 초강대국임을 전세계에 널리 퍼뜨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제3차 대만 위기의 스토리를 보니 지금 상황과 많이 유사하죠. 지금도 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이 내정 간섭을 멈추라며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4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3차 대만 해협 위기 때는 중국의 국력이 많이 성장하지 않은 시점이어서 미국의 무력 시위에 꼬리를 내렸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국력이 어느 정도 성장한 시점이고 3차 대만 해협 위기의 전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3차 대만 해협 위기 때의 수문을 갚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 중 반도체 관련 국가 4개를 연결하는 칩4와 쿼드를 확장하려는 시도에 중국은 국제적, 경제적으로도 위기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진짜 본게임은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떠나고 난 뒤부터일 겁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항공기를 격추시키겠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중국 입장에게 체면을 다시 살릴 방법은 강력한 무력 시위밖에 없죠. 강경한 무력 시위조차
조차 하지도 않으면 중국 내부에서의 불만이 커져 시진핑 주석의 자리를 위협할 테니까요.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만을 포위하여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그러한 위력 시위를 위한 함대와 군대도 도착해 있는 상황에 미국도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제4차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차 대만해협 위기와 달리 중국이 많이 성장한 시점이어서 이게 오히려 확전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확전이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제3차 세계대전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으로의 확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